제가 어렸을 때이 어린 왕자를 한 중학생 때 읽었나 그랬을 거예요. 되게 일찍 선물 받았었는데 중학생 때이 책을 읽고 저는 어린 왕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막연하게 내가 만약에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찾게 된다면 꼭이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어.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어린 왕자에게 전해달라고 막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막 그거를 보고 혼자 감동해가지고 사막을 가야겠다. 나는 나중에 커서 아 물을 마신 소리가 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사막을 가야겠다.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이제 보아구렁이 그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아구렁이가 뭘 잡아먹은 그림을 봤던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었대.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삼키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6달 동안 잠은 자면서 이제 소화시킨다. 이런 내용을 본 거죠. 맞아요. 코끼리. 그래서 이 사람 나름, 모험, 밀림 속에서 모험에 대한 생각을 한참 하고, 이 사람 생애 첫 번째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 사람 생애의 첫 번째 그림. 그리고는 이거를 이제 어른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말을 한 거지. 모자가 뭐가 무섭냐고. 실제로 모자같이 생겼어. 상상력이 부족해, 어른들이. 맞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자가 뭐가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고 코끼리를 이렇게 소화시키고 있는 구렁이를 그린 건데, 그걸 이제 어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항상 어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 그림은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예 투명하게 뱀 머리랑 보아 이렇게 코끼리를 먹은 이 형상을 그린 거죠. 근데 웃긴 게 어른들이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보아구렁이의 그림 이런 거 집어치우고 공부하라 그랬대. 그냥 문법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 사람은 6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가가 되고 싶었나 봐. 꿈이.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려봤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건 공부나 해라. 이런 소리에 의해서 꿈을 포기했어. 그냥 포기한 게 아니고, 아이고, 낙심까지 했네. 6살에. 어른들은 언제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주자주 설명을 해줘야니, 맥 빠진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근데 이제 어른들이 보통 애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죠, 애초에. 애초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른들은 애들이 말하기도 전에 한마디만 띄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네가 말해봤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6살 아기가 하는 말을 뭐 어떻게 귀담아 듣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림이란 이런 꿈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그때 선택한 직업이 비행기 조종하는 거. 비행기 조종하는 그런 꿈을 키워서 안 가본 데가 없이 세계 여기저기 다 다녔대요. 하도 다녀가지고 슬쩍만 봐도 그냥 여기저기 슬쩍만 봐도 중국과 애리조나는 뭐 구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밤에 돌아다녀면 잘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하도 돌아다녀서 얘는 잘 그걸 구분했다고 하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이렇게 살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어른들을 만났지만 그 어른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없었대요. 조금 총명해 보이니까 딱 자기가 봤을 때 약간 똑똑할 것 같은 사람한테 처음 자기가 그림 그렸던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거. 이 그림을 조금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보여줬대. 근데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실험을 해본 거지, 자기 딴에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뭘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모자군.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같은 대답을 한 거야. 똑똑해 보이든 점잖아 보이든 어른들의 눈이 거기서 거기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그 이상 얘기를 안 했대. 이 사람이 이제 사막을 갔네. 사막을 갔는데 비행기 모터 한 군데가 부서져서 기사도 승객도 없어가지고 어려운 수리를 혼자 시도해보려는 채비를 그러니까 혼자서 비행기를 고쳐보려고 했나봐요. 일주일 동안 마신 물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막에 떨어져가지고 그거에 매진한 거지. 첫날 밤에 사막에 떨어진 첫날 밤에 그렇게 잠이 들고 완전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해가 뜰 무렵에 야릇한 목소리가 깨웠대 자기를.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인데 분명히 야릇한 목소리가 이 사람을 깨운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은 상상을 할수 있을 거래. 그 목소리는 말했다. 양한 마리를 그려줘. 양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했대요. 뭐라고? 그랬더니 양한 마리를 또 그려달라 그랬대.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일어나고 눈을 막 비비고 사방을 살펴봤는데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 아이가 그 이상하게 네 이상하게 생긴 사내 아이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진짜 왕자 같죠? 사내 아이가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면서 이 남자를 보고 있었대.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렸을 때 보아구렁이에게 먹힌 코끼리 말고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잖아요. 어른들 때문에 꿈을 포기한 까닭에.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것조차 약간 망설였다가 그냥 얘를 계속 쳐다본 거야, 어린 왕자를. 근데 이제 이 어린 왕자가 약간 길을 잃은 것 같지는 않고. 왜 근데 여기 있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은 비행기가 고장나서 그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얘기 같은 거를 조금 나누고 있는데, 이 남자애가 부탁이야. 양을 한 마리 그려줘. 아까부터 계속 양을 그려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종이 한 주머니에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대요. 그래가지고 양을 이렇게 한 마리 그린다. 잘 그렸네. 어렸을 때 보아뱀 그린 거 다음으로 그림 그린 거 치고 잘 그렸다, 그쵸? 그림 못 그린다고 해놓고 또 그려줬대요. 근데 봐봐. 양을 한 마리 그렸지. 여기 또 그렸어. 뿔 달린 것도 그리고. 세 마리. 또 그렸네. 와, 그리기 싫다더니만 세 마리를 내리쓰리 그렸어요. 근데 이제, 와,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글이 하나 있네. 이 어린 왕자는 이 남자가 지금까지 그렸던 게 보아구렁이가 코끼리 잡아먹은 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한번더 그렸는데, 이 어린 왕자가 단번에 맞췄어. 아니야, 아니야, 보아구렁이 속에 코끼리 싫어. 보아구렁이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거든. 내게는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줘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세 마리나 그렸구나.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시선으로 지금까지 듣고 꿈도 바꾸고 세상을 이렇게 그냥 어른들의 말 그대로 살아왔던 이 주인공이 사막에 떨어져서 어린 왕자를 만나면서 자기의 감성에 공감되는 사람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사막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걸 고쳐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얘가 말을 거니까 이 사람도 답답한 거지. 그래서 그거 이제 해야 되니까 이 그림 이거 벽돌같이 생긴 거 이거 그냥 막 끄적끄적거려 놓고 한마디 했대. 이거 상자니까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세 마리나 그렸잖아요. 왜 이렇게 세 마리나 그린 줄 알아요? 처음에 이걸 그렸더니 병 걸린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눈좀 활기차게 그리고 뿔을 그렸더니 이거 염소라고. 그리고 마지막 이거 그렸더니 이거 너무 늙어 보인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한 거야. 그림을 그려줘 놓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상자 하나 그려주고 네가 원하는 거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찾으라고 한 거지. 근데 보통은 이렇게 상자를 그려주면은 자기가 원한 게 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족스럽거나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을 텐데 어린 왕자는 아주 좋아했어. 아주 좋아하면서 이거 바로 내가 원하는 거라고. 이 양한테 풀 많이 줘야 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런 걸 묻냐? 그랬더니 이 어린 왕자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곳이 아주 작으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 있는 걸로 아마 충분할 거다. 너에게 준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근데 이제 이 어린 왕자가 이 상자를 자세히 본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작지 않은데? 어머, 잠들었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랑 어린 왕자는 만나게 됐어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렸대요. 근데, 어린 왕자는 이 사람한테 이것저것 막 물어보면서 이 남자가 어린 왕자한테 물어보는 거에 대한 거는 대답도 하나도 안 웃기지? 이 어린 왕자가 사는 곳이에요. 꽃몇개펴 있고, 풀이 별로 없네. 여기 나무도 있고, 화산도 있고. 아까 자기가 사는 곳은 작다고 하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타고 온 비행기를 그려주면서 자기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대. 있는 그대로 말을 했지.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뭐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놀란 거죠. 근데 이 아저씨가 자기도 옛날에 어른한테 그런 식의 어투를 들어놓고 겸손하게 그래 이렇게 대답했대요. 어린 왕자가 그거 참 재밌다 이랬대. 그리고 막 웃었대. 무시한 것 같았나 봐, 이 아저씨가. 언제 이렇게 아저씨가 됐지? 그래서 이제 뭐 아저씨가 좀 자기 무시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나빴나 봐. 이 어린 왕자가 진지하게 물은 거지.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잖아. 어느 별에서 왔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다른 별에서 왔냐고. 근데 어린 왕자가 대답하지도 않고 그냥 그 떨어진 비행기만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대요. 이게 이 아이가 다 어떤 별에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저씨가 호기심이 생긴 거지. 다른 별들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어린 왕자한테 내가 아까 그려준 양 어디로 데려갈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아저씨가 준 상자가 밤에는 집이 될 테니까 잘 됐다면서. 잘 됐다면서. 잘 됐다면서. 밤에 양을 매놓을 수 있는 굴레를 줄게. 양을 매놓을 수 있는 무언가를 준다고 하니까 이 어린 왕자가 당황한 거야. 매놓다니 참 이상하네. 이렇게 말한 거야. 어린 왕자는 양을 묶어둘 생각을 하나도 안 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저씨가 그런 거지. 근데 묶어놓지 않으면 길 잃어버릴 건데?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막 웃으면서 가긴 어딜 가냐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그냥 어디든지 가지 않겠냐, 풀어놓으면.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앞으로 곧장 가도 멀리 갈 수가 없는 걸. 오, 슬프다, 갑자기. 멀리 가도 멀리 갈 수가 없대. 자기가 사는 곳은 너무 작아서. 슬프다, 그쵸? 이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집한 채보다 클까 말까, 이거 사이즈가 되게 작은 거야. 그때 이제 아저씨가 깨달은 거지. 내가 이 책을 어렸을 때 읽으면서 너무 진짜 같았던 느낌이. 나 이거 진짜인 줄 알았어. 이거 나 동화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어린 왕자도 진짜 있는 줄 알았고 이 주인공도 진짜인 줄 알았고. 근데 마지막에는 울었어요, 이 책을 읽고. 왜 그랬는지 지금 다 까먹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이때부터 어린 왕자하고 이 아저씨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지?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고 했나 보다, 아저씨가. 그럼 정말이지. 아, 그럼 잘 됐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대, 아저씨는.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지? 이런 거야. 바오밥 나무 대박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고 성당만큼 큰 나무고 한때 코끼리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도 다 먹어치우지 못할 거라고. 그치, 근데 바오밥 나무는 진짜 크죠? 저도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사람 이렇게 껴안지도 못할 정도로 뺑 둘러도 다안될 정도로 엄청 크던데. 한때의 코끼리라는 말에 아저씨가 코끼리 한 대를 데려가도 바오밥 나무를 다못 먹을 거라고 하니까 어린 왕자가 웃으면서 이걸 그렸어. 한때의 코끼리는 자기 별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포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코끼리를 포기해놨네. 바오밥 나무가 너무 크니까 작은 배로 다 둘러 싸버렸네. 나는 해질 무렵을 좋아해. 해지는 걸 보러 가. 나도 해지는 거 좋아하는데. 해지는 것도 좋아하고 해 뜨는 것도 좋아하고. 야, 이거 내가 이걸 다 읽었다고? 내가 이걸 다 읽었다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림이 실제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내가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읽고, 내가 이 부분을 읽고, 어렸을 때 꿈이 내가 여기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나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동화가 아니고. 봐봐요. 이것은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슬픈 풍경이다. 어린 왕자가 지상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 곳이 여기다. 이 그림을 천천히 잘 보아두었다가 여러분이 언제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때 이와 똑같은 풍경을 꼭 알아볼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 그리로 지나가게 되면 발걸음을 서두르지 말고 잠깐 별빛 밑에서 기다려보길 간곡히 부탁한다. 그때 만일 한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가 웃고 있고 머리칼이 금빛이면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챌 수 있으리라. 그러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길. 내가 이처럼 마냥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애가 돌아왔다고 빨리 편지를 보내주길. 제가 이거를 읽고 나 이거 너무 울었어. 이 부분에서 너무 눈물이 났어.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꼭 아프리카 사막에 가서 어린 왕자를 꼭 만나서 이 사람이 슬프지 않게 편지를 내가 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봐, 이게 마지막 얘기라니까. 이게 원래 자기 얘기이기도 하네요. 생텍쥐페리가 원래도 비행기 조정하는 일을 했었네. 공부는 못했네. 공부 못하고 계속 이제 떨어지고 이러니까 미술학교 다니고 미술학교 다녀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멋있는걸? 그렇게 하면서 취미로 비행기 조종 계속하고 비행기 관련 일도 하고 이게 자기의 경험담을 살짝살짝씩 넣구나. 사고도 나고
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그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한 번도 없대. 내 비밀은 이런 거야.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 오로지 마음으로만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